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7월 27일입니다. 이 KBS 검언유착 오보 내용 있지 않습니까? KBS가 오보라고 즉각 하루 만에 그냥 내빼듯이 그냥 사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채널A하고 한동훈 검사장 결탁했다, 공모했다 이렇게 확인 보도를 KBS 통해서 나왔는데 그 소스가 어디냐?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맞다. 핵심 간부가 전달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중심체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KBS 검찰 복수의 관계자가 지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BS하고 검찰 복수의 관계자가 지목을 하기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그 채널 A 기자 압수수색 그 검찰이 한 것을 법원이 딱 무효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작전들이 지금 이게 다 뒤집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기자, 전 채널A 기자죠.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또 그래서 왜곡 보도를 유도해낸 그 인사가 바로 누구냐? 지금 국민들이 그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금 지목되고 있다고 이 복수의 KBS 또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KBS하고 검찰하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지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입수해가지고 25일자로 보도한 KBS 내부의 그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KBS 기자의 여러 번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인사는 이른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KBS 기자에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건 뭐 정부가 무슨 뭐 이렇게 함정 파거나 이런 거 아니고 오로지 한동훈 검사장과 그 다음에 채널A 기자가 공모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해서 결국 이 보도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KBS 노동조합 또 공영노조 이두 노조가 제1노조 제2노조 인셈이죠. 이 공영노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노조입니다. 이 공영노조 또 제1노조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아마 이제 나서겠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KBS가 지금 굉장한 지금 이 허위 보도의 그 본산이 지금 될 그런 찰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가짜 뉴스기 때문에 밝혀라 이런 얘기죠. 진짜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진짜 뉴스 같으면 안 밝혀도 좋다. 취재원을 보고해라 이거야. 근데 가짜 뉴스 해가지고 엄청난 대한민국의 파국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굉장한 그 좌절과 절망을 갖다 준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갖다가 얘기를 해라 하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사실로 만약에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지금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이 KBS 복수의 관계자들, 검찰 관계자들 지목을 하기를 이거는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인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지금 추정 보도를 하고 이두 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추미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뒤집어집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나라를 뒤집고 일개 정말 장관 정말 일개 장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일개 장관이 이 나라를 갖다가 소용돌이에 빠쳐버린 이 사건의 핵심이 이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하고 박원순 사건하고 부동산 사건하고 이세 가지는 바로 이 정권이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그런 것이지 적당히 넘어가려고 적당히 무슨 수도 이전으로 카드를 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했다는 큰코 다칠 것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라. 또 중앙지검에 그걸 권고를 했잖아요. 또 기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그 의혹을 부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유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만약에 드러난다면 거꾸로 누가 혼이 나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 덮으려고 또 달려들다가는 국민의 막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국민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어저께부터 문재인 대통령 하야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구호에 문 대통령 하야라 이런 구호가 나온 적이 없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박원순 피해자 A씨에 대한 그런 무책임성 또 엄청난 서울시장의 이러한 사건들 등등 거기다가 또 오늘은 월북을 했습니다. 그 월북자는 유튜브 그의 그 지인인 유튜버가 수상하다. 지금 월북할 것 같다고 김포경찰서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묵살하고 묵살하고 하더니 드디어 월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이런 부분들, 이 군인도 월북을 한 것을 막지 못했다. 이렇다면 지금 군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경두가 한두 번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깐게 아니고요. 아주 다이아몬드를 깔았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깔았습니다. 자, 해당 중앙지검 간부가 이 조선일보에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간부는.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게도, 지검장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에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또 채널A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앙지법 형사 31 단독 김찬년 판사가 지난 2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는데 휴대전화 두 대, 노트북 한 대에 관한 그 압수수색 처분 말도 안 된다. 취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채널A와 한동훈 이 검사장, 이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지금까지 나온 이 과정이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허위로 드러나는 날, 그 당사자들은 아마 정말 어떠하겠습니까? 그 심정.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광풍의 시대, 광풍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법부에 하나의 일원이라도 정직, 정의의 편에 좀 서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권은 나를 기소를 시킬 것이고 감방에 보낼 것이다. 나는 담담하게 참아내겠다. 그렇게 정의의 한 곳이라도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한 곳이라도 정의와 이걸 역사 속에만 남겨준다면 나는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 자, 이 비장한 이런 검사장의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갖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암담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서울 한복판에 존립하고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정책을 자기네들이 잘못 해놓고, 그래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치게 만든 요인이 뭐냐? 이 22번에 걸쳐서 그 남발한 그 정책이 과학적으로라든가 정책적으로 와닿거나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또그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할 그런 연구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가지고 온 길이 결국 국민들의 아주 곤혹스러운 삶을 갖다가 좌절을 시키고 그것마저 절망시키고 한 그것이 바로 정부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또 수도 이전이란 또 카드로 또 이걸 내밀입니다. 정치 전략적인 부분에는 천재들, 귀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저도 브루투스에게 죽었고, 또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모태똥도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십시오. 죄를 질 만큼 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천만에요. 징벌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하늘이요, 부처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고 일정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영혼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인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그 간부를 만나가지고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 2개 제출받았는데 이게 바로 이 재판에서 김찬현 판사가 이거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당시 이전 기자가 압수수색 사실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이 중앙지검의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KBS의 검언유착 오보 내용, 이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추미애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대통령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으로 이런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KBS와 검찰의 복수의 관계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검사, 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부상한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곧 확인이 되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